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국제유가를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도 오늘 혼란스러웠지만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서 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WTI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가에 대한 판단, 앞으로에 대한 예상 전망도 굉장히 엇갈리고 있네요. 예, 사실 이게 좀 웃기는 부분인데 제가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WTI가 95달러에서 120달러대 블럭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CT가 오늘 발표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경기 침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가 65달러대로 급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65달러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 JP모건 같은 경우는 러시아 가 감산을 진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재가 더 들어갈 경우 유가가 뭐 380달러까지 간다라는 서로 엇갈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가 맞는 이야기냐라고 하고서는 굉장히 지금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편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아무래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연준이 현재 가장 큰 그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것이고 다음 달에도 역시 아무래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완만한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가 이제 자꾸 시장으로 퍼져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지금 최근 한 보름 정도, 즉 2주 정도부터 해가지고서 원자재 시장에서 유동성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농산물부터 해가지고 모든 그 일단 거의 대부분의 실물단의 원자재들은 지금 다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원자재 시장의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천정부지로 오를 것 같았던 유가나 원자재 가격들이 조금은 이제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이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자금들이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좀 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빠지는데 특히 이제 그 외환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인덱스는 보통 6개 기축 통화를 계속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벅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 달러 인덱스가 있습니다. 요걸 보시게 되면 요거는 16개국의 그 통화를 가지고서는 이제 인덱스를 만든 건데 이게 지금 3년치를 봤을 때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그 강한 금리 인상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이거를 이 전 고점을 이미 돌파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달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외환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도 그만큼 좀 이 방어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좀 겪게 될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어제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이 외환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좀 소진을 했다라는 뉴스들도 나왔다라는 거 확인을 하셨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원자재 시장, 국제유가가 진짜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CT의 이야기처럼 더 내려갈 것인지, 앞으로 유가가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시장에도 너무나 중요한 변수가 됐으니까 유가의 흐름 앞으로 어떻게 소장님은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이러한 원자재의 움직임이 결국은 달러의 강력한 그 금융 정책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갔고 이런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즉 심리로 인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 그 잠깐 WTI 가격 추이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현재 그 달러 스팟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이 유가하고의 상관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이 점 찍은 이 자리에서 즉 계속 이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봤던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서는 갑작스럽게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게 현재 오늘 나와 있는 그 유가의 움직임을 즉 오늘 새벽에 일어났던 일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자리를 보실 것 같으면은 앞으로 앞으로 지금 시장은 당분간은 강 달러가 유지가 되고 더 강하게 갈 것이라는 예상 속에 이제는 달러가 이제 이 달러 원유죠 WTI가 이제는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조금 웃픈 이야기이긴 한데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경기 침체 때문에 유가가 내려간다. 그렇다면 시장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재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될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인데 충분히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한 1, 2년 정도를 봤을 때는 앞으로 이거는 우리에게는 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때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굉장히 잘 버텼거든요. 네네. 그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이 넘어가는 거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동안 IMF 이후 한 30년 정도 동안에 굉장히 긴축하고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국채를 발행할 여력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 다른 데 비해서 충격을 덜 받은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더 완화를 해가지고선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 앞으로 있을 부분에 대한 플랫폼에 더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어서 그걸로 각 기업들이 그다음에 각 산업재와 그다음 그 학교들이 정해진 대학이죠. 대학교들에 더 많은 투자가 들어가가지고 차세대 먹거리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게 됐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한 번 더 반등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자재 시장에 다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면서 국제유가의 하락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충격 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의견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또 글로벌 셀럽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투자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마르트 최유은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이 내놓은 발언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투자 의견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하방이 더 남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아직 변동성은 끝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은 향후 실적 시즌에 추가적인 위험에 대비해야 됩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그러면서도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볼만한 기업들은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Companies with stable earnings, 수익이 안정적인 기업은 ROE와 매출 성장 그리고 이익 추정치의 변동성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면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기업들 중에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룰루레몬 등이 있다라는 투자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들 정말 좋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내놓은 의견이었는데 이 시장의 변동성,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 버텨낼 수 있는 종목들 몇 가지를 이 모건 스탠리에서 꼽아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자료들이 크게 두 가지 섹터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쪽으로 해서 지금 움직이는 대형주.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 나온 그 일반 소비하고 경기에 관련된 주를 위주로 해서 대형주 두 가지로 지금 갈라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경우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매수 찬스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또 다른 걸로 봤을 때는 엑슨모빌이라든가 블랙록 그다음에 룰루레몬 같은 경우 지금 룰루레몬이 이제는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집에서 더 이상 뭐 필라테스나 홈트를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 성장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해외 쪽으로 확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이 움직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룰루레몬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성장 잘할 것으로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제시한 종목들 긍정적으로 역시 김성규 소장도 평가를 해주셨네요. 자, 다음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카지노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윈리조트 등 뉴욕 증시에서 이 카지노주들의 흐름은 꽤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Most investors are willing to.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의 카지노 허브가 완전히 회복되는 시기가 다시 한번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시할 것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라이센스 갱신 이슈가 연말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카지노주를 지금 매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시티그룹 측에서 내놓았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오프닝과 관련된 투자 의견과는 반대의 의견을 이렇게 내놓은 건데요.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김성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리오프닝 관련 카지노, 미국에서는 카지노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리오프닝에 대한 평가도 좀 엇갈립니다. 리오프닝 이제는 뭔가 활발하게 뭔가 또 소비나 지출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 오는데 이것들이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견도 상존하네요. 지금 이제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그 중국에서 코로나가 지금 계속 자리를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샹하이에 갔다가 다음 북경을 갔다가 지금 이제 양자강 유역 쪽으로 지금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블룸버그에서 돌고 있는데 네. 여름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과연 홍콩이나 마카오 쪽으로 내려올 것이냐 아니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것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만약 홍콩이나 마카오가 예전같이 다시 봉쇄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바닥이니까 사놓는 것은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 다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재무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벤트가 어떤 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죠. 물론 사놔도 더 크게 떨어질 일은 제가 볼 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들고 가셔야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이 낮은 건 확실하지만 이게 시간이 좀 길게 장기적으로 걸릴 수 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네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굴까요? 최영 캐스터. 네, 미국과 중국은 경기 침체와 경기 둔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화통신이 단독 기사에서 이와 같은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거시 경제 상황을 해결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력했습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보도도 함께 만나보시죠. 재무부는 별도의 소식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번 대화는 candid and substantive, 실질적이고 솔직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라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뭐 관세 등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나서게 된다면은 시장에는 어떤 영향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야기인데 어제 저희가 살짝 이야기 나눴는데 결국엔 제니 옐런 재무장관과 중국 쪽에서의 화상 통화가 있었답니다. 이러면서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실제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요? 지금 캐서린 타이 같은 이제 USTR 대표 같은 분들은 관세 유지한다는 아직도 네.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이 상당히 급한 부분은 있다는 거죠. 현재 그 이 레벨 1에서 레벨 4A까지 해가지고서 크게 4단계를 가지고 관세 부과에 대한 품목들을 굉장히 다 세분화해서 쪼개놓은 상태인데 네. 그럼 이 중에서 그 미국이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를 완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 혹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관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선별적인 그 이런 관세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중국하고 어느 정도 또 다시 조율이라든가 좀 어느 정도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의 서로 이해관계나 또 지금 대립각이 강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뭐 신냉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진전이 될지는 역시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의견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대화 관련된 이야기, 관세를 과연 조금 철폐할 수 있을지 앞으로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러먼 마레츠까지 뉴욕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또 재밌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